계속해서 남자부 4강전 일정이 또 이어지겠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결승전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름이 대포스예요. 네, 네. 살벌하네요. 네. 숙명여대와 또 연세대 재학 중인 선수들이 팀을 이뤘고요. 자, 이 대포스 팀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찜닭집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 찜닭 파이팅 우승하자. 신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대포스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찜닭집에서 인연이 됐다고 하니까 네. 오늘 경기 끝나면 뒤풀이는 아마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가 주변에 또 신촌이 있으니까요. 뭐 거기서 이 선수들도 저녁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손모아 팀은 명지전문대와 동원대, 백석대 이 재학 중인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 이 뭔가 좀 뿔뿔이 선수들이 흩어져 있기는 한데 이 속사정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랜만에 네. 다시 모였다. 가락고등학교 손모아 화이팅. 가락고등학교에 또 공통 분모가 있었네요. 네, 지금 그런데 이 선수들 오전에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체격 조건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실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경기는 확실히 더 앞선 경기도 재밌었지만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은 글쎄요 좀 섣부른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결승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되면 덕순이 팀이 상당히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자, 아무래도 이 두 팀이 좀 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성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올라가더라도 이 체력을 좀 많이 소진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앞선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앞선 덕순이 팀과 이 맨투맨 팀과의 경기에 비교를 하자면 일단 선수들의 이 신장 이런 것들은 지금 뛰는 이 매치업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 중에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두 팀 모두 지금 확실한 센터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대포스는 5번의 전예슬 선수. DJ 음악이 나오니까 네네. 선수들이 그루브를 타네요. 아, 그럼 네. 역시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즐기면서 경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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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손모아는 이 4번의 이선영 선수가 골밑을 또 책임지고 있는데요. 저 3번 저 5번 전예슬 선수와 3번 이선영 선수 간의 저 골밑 몸싸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한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두 팀 모두. 자. 자, 그리고 역시 쉽게 지금 득점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포문을 먼저 열었고요. 네, 기량들이 좋아요. 농구를 아주 많이 하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대포스가 일본의 지니에 선수의 포문을 여는 득점으로 먼저 1-0 리드를 하고 있고요. 스크린을 걸어줘요. 네. 역시 3-3 농구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농구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전예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들어가요. 자, 지금 두 점 슛이죠. 한 점 슛이네요. 1점이었어요. 자, 공교롭게 패스가 됐는데 자, 조금은 쉬운 이지 슛을 놓치고 말았고요. 자, 진리의 선수 네. 이 남자 선수들도 하기 힘든 슛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넣나요? 예선에서도 이 팀은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3번의 최지원 선수의 높이도 좋은데 1번의 이 진리의 선수의 이 시야나 슛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이 세 명의 선수가 확실히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에서 또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진리의 선수가 1-1 들어가고 이 슛이 상당히 정확해요. 네. 조심해야죠.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자, 4-1로 벌어집니다. 이 NBA나 이 KBL에서 볼 수 있는 이 단신 선수들이 플로터 슛을 자주 구사하는데 완벽한 플로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저렇게 살짝 올려서 내려놓는 슛 플로터와 뭐 근접한 슛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지금 뭐 3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5-1까지 점수차가 벌어졌고요. 네, 좀 괜히 이름이 대포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3대3 농구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있는 네, 팀이에요. 상당히 역할 분담에 좀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전해슬 선수는 또 스크린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냥 공 잡고 주고받고 하는 농구가 아니라 확실히 좀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무래도 예선을 이미 거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기량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아, 네. 자, 이 들어갔다면 또 근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뭐 2점 슛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던지는 거니까요. 아, 네. 오. 자, 나와야죠. 자, 이번에 전예슬 선수가 이 상당히 가운데 습 쪽에서 이 테퍼스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 나머지 두 명의 역할 분담도 비교적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또 지금 3번의 최지원 선수가 또 스크린을 걸어주고 있죠.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플레이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빙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사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대포 선수들이 연습할 때 스크린 거는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 실제 경기 중에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용을 해요. 네, 이 5번 선수와 3번 선수가 스크린을 잘 막아주면은 그렇죠. 1번 선수가 그것을 이용해서 안으로 자유자재로 파고들고 있어요. 아, 지금은? 하지만 역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많이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빠르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네, 스피드가 경기 초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 5대5 농구에서는 사실 한 명 정도는 네, 지금은 미들슛이 성공을 했는데 자, 지금 2점이었나요? 아, 1점짜리였어요. 네, 지금 라인을 밟고 던진 것처럼 보이죠. 이 잠시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5대5 농구에서는 한 템포 공격을 할 때 좀 따라가지 않아도 이 알아서 조금 쉴 수가 있는데 3대3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선수가 있으면 곧바로 이 반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사실 오늘 또 날이 많이 쌀쌀하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뭔가 손모아 팀은 뭔가 좀 전환이 될 만한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중반 이후에 들어가니까 이 대포팀도 야투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5번 선수, 이 전예슬 선수와 3번 최지원 선수가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역전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손모아 팀이 뭔가 좀 기회를 잡게 되면 이 2점 라인으로 돌아 나와서 중거리 슛을 자꾸 시도를 해보기는 하는데 자, 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아, 들어갔습니다. 자, 저 센터 전예슬 선수를 이용한 공격 네. 확실하게 많이 연습을 해본 그런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자, 하지만 네, 하지만 지금은 2점 슛은 아니었고요. 자, 비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곧바로. 라인 터치가 있었죠? 역시 좀 많이 골 밑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살짝 림에 맞으면서 자, 트래블링 네. 자, 지금 좀 가벼운 부상 있나요? 약간 허리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발을 뻗으면서 허리 쪽을 좀 삐끗한 것 같은데요. 네, 좀 교체를 하면은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네. 이 대포스 팀이 교체할 선수가 없어요. 세 명만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팀은 뭐 전일 선수가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점수 차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네. 7대 3까지 벌어져 있고 남은 시간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체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 차를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도 12 세컨에 또 걸렸고요. 골밑 쪽으로 들어가기가 여간에서는 손모아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5번에 전예슬 선수도 버티고 있지만 또 3번에 이 최지원 선수도 굉장히 체육 조건이 좋고 그렇죠. 또 수비 기술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손모아 팀이 안으로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예슬 선수, 5번을 달고 있는 전예슬 선수가
조금 이 허리 쪽이 안 좋아서 조금 살살 뛰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와중에 최지원 선수가 이 포스트 플레이를 또 해주고 있고요. 나름대로 팀워크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대포스 팀이에요. 오이네. 아 좋아요. 9대3까지 점수차 벌립니다. 네, 역시 제공권에서 확실하게 이 대포스 팀이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네요. 아, 이 높이를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3대3 농구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키싸움이거든요. 아네. 이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영리하네요. 실리에 선수가 곧바로 골 밑으로 투입을 해서 또한 포인트를 올렸고요. 10대3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역시 뭐 기본기 면에서 이 데포스 팀이 이 손모아 팀보다는 한 수 위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 예선을 통과하는 과정에 손모아 팀도 결코 약팀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짜임새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데포스 팀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손발을 맞춰본 시간이라든가 네. 뭐 농구공을 만져본 시간이라든가 최근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중거리 슛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 또 비었어요. 아, 여유가 있네요. 네. 자, 1번의 진지혜 선수 이 가드로서 시야가 아주 좋네요. 네. 아, 이런 날카로운 패스들을 골 밑으로 몇 차례 이어줍니다. 자, 11대3으로 점수가 벌어졌고 이 남은 시간은 1분 10여 초 남아있고요. 네, 하지만은 뭐 승패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선수들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그렇죠.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발을 맞추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만한 여건이 사실 여자 선수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규격화된 코트에서 또 정식 심판이 이 경기를 관할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이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내년부터는 또 이 3대3 프로리그도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팬들이 이 3대3 농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 2점. 마지막에 2점 슛이었고요. 14대3까지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자, 유정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네요. 손모아팀이요. 확실히 데포스 팀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한 티가 나고 있어요. 네. 자, 높이가 높아요. 네. 네.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손모아 팀도 나름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체격 조건이라든가 뭐 기량이라든가 기본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자부 결승전은 앞선 경기에서 이 맨투맨에게 승리를 거뒀던 덕순이 팀 8대5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4강 두 번째 경기였던 데포스와 이 손모아 팀의 경기에서는 데포스가 14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자부 결승전은 덕순이와 데포스의 이 매치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